99번 에피소드입니다. How to make a circle로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How to make a circle이 아니라 How to simulate라고 그럴까요? simulate elliptic motion.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타원 운동이라고 할까요? 타원 궤도 운동. 이렇게 뭐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틱 모션은 뭐냐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틱 올비트 앤 모션. 이렇게. 요게 적절한 표현이네요. 서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듯이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타원을 그리죠.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계란처럼 가로축으로 좀 길쭉하고 세로축으로는 홀쭉하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게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삼각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걸 아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x값을 100으로 잡고 y값을 0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0에서 100. 이걸 굳이 100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100으로 잡죠. 왜냐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 맨 밑에 여기 이 글이 여기죠. x축 이 거리가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우리 스크래치 화면에서 너무 작으니까 이걸 100 픽셀 정도로 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값이 100에서 쭉 내려서 마이너스 100까지, 그리고 y값도 100에서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100까지. 그림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픽셀을 100배 뻥튀기해서 100픽셀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x값은 100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99, 98, 97에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y값은 0에서부터 점점점점 커지겠죠. 커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x값은 줄어들고 y값은 점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y값은 여기 왔으면 100이 되겠죠. x값은 0가 되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y값은 100에서 99, 98 쭉쭉쭉쭉 해서 0가 될 것이고 x값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요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올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x 100, y는 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forever 해서 y 값이 100이 될 때까지 x 값을 마이너스 1, y 값을 1 이런 식으로 뚝뚝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repeat until 해서 y 값이 0가 될 때까지 또 어떻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이 부분이죠. 이 코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형식입니다. 얘 아직까지 혼자 돌고 있네. 끊을게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뮬레이션 하려는 것은 x값이 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100에서부터 0까지 가서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x값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 y값은 어떻게 되나요? y값은 0에서 100으로 갔다가 100에서 다시 0까지 온 그런 구성이죠. 그죠? 요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하면은 우리 비행기는 좀 빼놓고 요런 형식이 됩니다. 다시 또 꽁충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가 그죠? 위에 지금 두 개만 한 거예요. 그림에서 여기서 이리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리로 오는 거. 그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포에버 문장을 넣어놔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에
밑에 요렇게까지 내려오게 하려면은 요 부분을 다시 바꿔서 duplicate 해서 붙여놓고 다시 y값의 y값이 제로가 됐을 때 x값은 어떻게 되나요? x값은 제로 됐을 때 점점점점 플러스 1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y값은 점점점점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해주고 또다시 이 x, y 밸류가 마이너스 100이 됐을 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x값은 플러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1로 올리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x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찬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위에랑 똑같아지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다고 하자합시다. 여기는 y값이 0가 된 시점이죠. y값이 0가 되었을 때 y값이 100에서 순수를 거꾸로 했네요.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넣어도 되겠네요. y값이 0에서 100으로 가고 그죠? 100에서 다시 y값이 마이너스 1씩 아유 헷갈린다. 아이 참 헷갈리네. 자 천천히 천천히 자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x는 100이고 y는 0예요. 그죠? 그리고 y값이 100이 될 때까지 아 이거 맞구나. 100이 될 때까지 x값은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1 해서 y값이 이제 100이 된 거예요. 100이 되면 다시 y값이 0가 될 때까지 y는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리고 x도 마이너스 1 해주고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2사분면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1, 2, 3, 4로 지칭을 합시다. 그럼 1, 1, 4분면 1분면 1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2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그죠? 그리고 3에 있을 때는 3에 있을 때는 다시 y값이 마이너스 100이 될 때까지 마이너스 100이 될 때까지 y값은 점점 마이너스 1씩 증가시켜야 될 것이고 x값은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1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00이 왔습니다. 3, 4분면 동작이에요. 얘는 그리고 3, 4분면에서 이제 4, 4분면 넘어온 겁니다. 4, 4분면에서 동작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x값은 플러스 1 해주고 y값은 y값도 플러스 1 해줘야 되겠죠. 그죠? y값도 플러스 1. 둘 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클릭해보죠. 우리 빙형 쳐놓고 왔다가 다시 여기서 왔다가 다시 여기서 어휴 여기서 잘못했네. 4사분면에서 잘못했네요. 4사분면에서 x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제로 될 때까지군요. 제로가 될 때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다음에 4사분면 이렇게 동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 동작하게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이죠. 그죠?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요? 마름모 꼴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대각선에서 대각선. 원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원 운동이 되려면. 그죠? 그때 쓰이는 것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다시피 1 올라갈 때마다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좌표, 끝에 있는 이 점입니다. 이게 좌표예요. 이 좌표의 변화는 원을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사인과 코사인의 칸입니다. 그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정의가 그거예요. 정의가. 사인과 코사인 값이라서 이렇게 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 운동에 맞춰놓은 것이 사인과 코사인 값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 운동을 구현하려면 우리가 고안해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원 운동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원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다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x축에는 150 그리고 y는 1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길쭉한 타원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0을 넣어주는 거예요. 200을 넣어주면 아주 길쭉한 타원이 되겠죠. 볼까요? 아주 길쭉한 타원이 됩니다. 지나가는 지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이에요. 여기는 100을 지나가고 있죠. 또 200을 지나가고 있죠. 다시 100을 지나가고 있고 다시 200을 지나가고 있고 그죠? 이걸 150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0을 잡으면은 이제 150을 지나가는 겁니다. x축 150 지나고 y는 100을 지나고 x축 150을 지나고 y식 100을 지나고 이러면 다원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 운동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값이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원, 탄생 기원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이죠.